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시감자 싹 키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는 상토고요. 상토를 이 수첩을 통해 담아서 자색 감자입니다. 6개 담았고요. 이렇게 상토를 덮으십니다. 이건 또 그 안방 온실로 이동을 할 겁니다. 여기 저건 자색 감자고요. 여기는 홍감자입니다. 자색 감자 6개, 홍감자 20개 이 싹을 틔워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감자밭 일단 갈았습니다. 아유, 한 합해갖고 한 200평 갈았는데요. 아, 경운기 작업 참 힘듭니다. 경운기. 그 농사 짓는 거야 참. 사서 먹는 게 제일 싸게 친다고 하는데, 참 농사가 좀 규모화가 되면은 장비가 있으니까 일이 좀 수월한데요. 이렇게 조금 짓는 거는 참 이 장비가 없으니까 참 힘이 많이 듭니다. 아, 이제 감자로 언제 심어야 되느냐. 이제 저 농기계 대여소 가서 이제 그 뭡니까 갈리기 빌려다가 이제 고를 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감자 심어야 되겠습니다. 내일 비가 온다니까 일단 경운기 비 안 맞게 조치하고요. 귀가하겠습니다. 아, 벌써 이 날벌레가 많이 덤벼서 참 고역입니다. 일하는 것도. 날벌레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너무 많이 덤비네요. 예, 감사합니다.